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갈 차례죠. 자, 11번은 지상 25층 아파트에다 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했을 경우에 수원의 양하고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트는 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요 기준 개수가 10개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수원의 양 Q는 스프링클러 설비일 경우에는 요 헤드의 개수 곱하기 1.6 세제곱이죠. 자, N이라는 것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고요. 기준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를 갖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헤드의 개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기준 개수 10개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양은 10 곱하기 1.6에서 예, 16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펌프의 토출량은 마찬가지로 N 곱하기 헤드 한 개당 방사량이 8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 개수 10개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예, 800리터 퍼 분이 바로 그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헤드에 요 기준 개수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 특수 가연물을 요거 30개고 그 밖의 것은 예, 2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생시설하고 판매시설, 영업시설, 복합건축물은 도매시장, 백화점, 요거 다 판매시설이죠. 기준개수 30개, 그 밖의 것은 예, 20개. 그다음에 헤드의 그 부착 높이가 8m 이상 20개, 8m 미만은 예, 10개라는 거. 자, 아파트는 무조건 기준개수가 10개. 그다음에 11층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은 예, 기준개수가 30개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포수화 설비의 그 약재 혼합 장치인데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보시면 펌프에서 요 토출된 물의 일부가 다시 흡입 측 배관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펌프 프로포셔너죠. 그래서 물음 그 1번은 바이패스 배관에 표시된 요 1번의 유체의 흐름 방향이죠. 그래서 이 유체의 흐름 방향은 펌프에서 토출된 물이 일부 흡입 측으로 들어오니까 흡입 측 방향으로 유수의 방향을 여러분이 표시하면 되는 거고, 자, 2번은 포원액 저장 탱크로부터 요게 3번이 농도 조절 밸브죠. 농도 조절 밸브로부터 조종된 포소화약제의 필요용 양을 갖다가 여기서 들어온 그 물하고 혼합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음 그 2번은 이걸 우리가 흡입기 또는 혼합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3번 기구는 농도의 조절 밸브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펌프의 그 혼합 장치인데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13번은 재연 설비죠. 자, 배연 구역의 그 바닥 면적이 A가 360제곱미터죠. 자, 경유 거실이라고 그랬어요. 경유 거실이라는 것은 어떤 실이 있으면, 여기 A실, B실이 있으면, A실에서 피난을 하려면 B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 요게 바로 경유 거실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요 미만일 경우에 배출량은 1제곱미터당 1분의 예, 1세제곱미터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유거실일 경우에는 1.5배 준다는 거. 그래서 물음 1번은 배출기의 최소 배출량 세제곱 퍼 아우어죠. 그래서 배출량 Q는 바닥 면적이 지금 36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표준 그 배출량이 1세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1분의
이거 1세제곱미터라는 거. 자, 여기 경유 거실이니까 1.5배를 해줘야 되죠. 자, 문제의 답은 아워를 물어봤죠. 요 분을 갖다가 없애주고 시간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6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죠. 그 다음에 요 배출량. 제곱미터당 1분의 1세제곱미터죠. 즉 400제곱미터 미만, 4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또 요 분을 시간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60분을 곱해준 거고, 경유거실이니까 1.5배 해주면 32,400세제곱퍼아워죠. 근데 만약 요 계산한 값이 5,000세제곱미터아워 이하일 경우에는, 미만일 경우에는 당연히 5,000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최저 배출량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자, 물음 2번은 전동기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전동기 용량은 배출량 세제곱퍼 분이죠. 여기에다가 전압, 미리미리 AQ죠. 요거를 킬로와트니까 요거 102로 나눠주고요.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 효율에다가 요 전달 계수 K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배출량이 32,400 세제곱퍼 아워였죠. 그래서 지금 분으로 해줘야 되니까 요거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눠주면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전압은 조건에 주어져 있죠. 45mmAQ. 자, 킬로와트로 하기 위해서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 그 다음에 효율. 60%니까 0.6. 전달 계수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면 6.62kW가 바로 전동기 용량이 되는 거고요. 물음 3번은 배출축 주 덕대 최소 폭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덕트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단면적이 뭐가 되겠어요? 요 단면적을 우리가 A로 표기하죠. 자, 그러면 조건에 보시면은요. 주 덕트의 요 높이 제한이 600mm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반자하고 여기 천장이 되겠죠. 요게 이제 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주 덕트를 갖다 설치하는데 이 높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 높이가 600m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높이는 h는 최대로 해봐야 600m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폭은, 폭, 요 L은 얼마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배출축의 그 풍도의 유속은 20, 120, 그 다음에 흡 15죠?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배출축의 그 풍속이죠. 20m/s. 흡입축의 풍속은 15m/s 이하.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풍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단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L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L이라는 것은 LH에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단면적이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유속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유속이 아니고 풍속. 자, 여기서 L은 풍량을 갖다가 높이하고 풍속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배출축 풍속이 지금 32,400 세제곱포 아워죠. 자, 요거를 세크로 하려면 32,400을 3,600으로 나눠주면, 예, 9 세제곱포 세크가 바로 풍량이 되는 거. 이게 바로 9 세제곱포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재는 여기 보면 단면적을 계산을 했네요. 자, 이 단면적이라는 것은 풍량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풍속으로 나눠준 거죠. 자, 풍속이 지금 9 세제곱포 세크죠. 자, 지금 그 배출축이니까 배출축의 그 풍속은 20m 퍼 세크 이하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요 단면적이 지금 얼마가 나온 거예요? 0.45 세제곱이 나온 거죠. 제곱미터. 이게 0.45 제곱미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단면적이라는 것은 요 L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 단면적은 L 곱하기 H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L은 단면적을 요 H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단면적이 지금 0.45 제곱미터죠. 높이 제한 600mm니까 0.6m로 나눠주면 요 L은 폭은 0.75m. 그래서 1m는 1000mm니까 750mm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9 세제곱포 세크죠. 풍량, 배출량. 자, h는 높이 제한이죠. 0.6m죠. 그 다음에 요 배출축의 풍속은 20m 퍼 세크 이하. 그래서 요거 계산해도 여러분이 0.75m가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배출기의 그 흡입측 주덕트의 풍속, 이건 뭐 똑같은데 뭐만 갖다 대입하면 되냐면은 요 흡입측이죠. 흡입측의 주덕트의 풍속은 15m 퍼 세크. 요것만 여러분이 다르니까. 요 높이 제한은 600mm. 요 L을 갖다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배출량은 단면적에다가 풍속에다가 요 단면적이죠. 그래서 요 단면적은 풍량을 흡입측의 그 풍속으로 나눠준 거죠. 자, 배출량은 아까 우리 계산했었죠. 32,400 세제곱퍼 아워. 그래서 요거를 세크로 고치면 9 세제곱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흡입측의 그 풍속은 15m 퍼 세크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흡입측의 요 단면적 계산을 하면 0.6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0.6제곱미터죠. 자, 요 단면적 A라는 것은 요 폭 L에다가 높이 H를 곱한 거죠. 그래서 L은 단면적을 높이로 나눠준 거니까 0.6제곱미터를 0.6미터 나눠주면은 1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mm가 흡입측 주덕트고 최소 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출구까지의 요 수평 거리는 여러분 10m 이내니까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5개 소화전 설비인데요. 배관의 길이 30m, 유량이 520리터 퍼 분,
헤이즐 윌리엄스가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 조도 100, 마찰 손실 0.12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헤이즐 윌리엄스 공식 주어져 있고, 이때 뭐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배관의 요 내경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헤이즐 윌리엄스 공식 Q가 0.653 곱하기 10의 4승, 유량의 1.85승, 조도의 1.85승, 그 다음에 그 배관 내경의 4.87승이죠. D로 표기했네요. 소문자. 여기에다가 이 배관 길이를 곱하면 Q가 아니고 이게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이니까 델타 P죠. 요게 바로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다 값 주어지고 요 D만 여러분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마찰 손실 압력 0.12라는 거죠. 0.653에 예, 10의 4승. 자, 유량이 요거 Q의 단위가 리터 퍼 분이죠. 이게 지금 520이죠. 520의 1.85승. 자, 조도는 1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100의 1.85. D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D의 4.87승. 자, 배관의 길이는 30m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D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D의 87승은 요거 계산하면 이게 대각선을 곱한 건 같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100의 1.85분의 0.5512 이게 520의 1.85 곱하기 이게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D에 4.87승을 곱하면 이게 요 D 값이 얼마가 D에 이게 4.87승 요거 계산을 하면은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19.53.38 곱하기 이게 10의 4승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를 풀이를 하려면은요, 여러분이 이게 4.87승이니까 요 4.87승을 없애주려면 여기에다가 4.87승분의 1 요 전체에다가 마찬가지로 양쪽에 똑같이 4.87승분의 1 양쪽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건 1승이니까 1 곱하기 뭐 4.87승분의 1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서로 없어지니까 그대로 D가 남는 거죠. 31953.87 곱하기 10의 4승에 4.87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공학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공학 계산기에서 가로 하시고요. 31953.87 곱하기 10의 4승하고 가로 닫고요. 그 계산기에 보면 X의 Y승이라는 게 있죠. X의 Y승 누르고요. 요 가로, 조그만 가로 누르고 1 나누기 4.87 가로 닫고 는 하시면 EX이죠. 요걸 눌러주시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55.76. 자, 그럼 55.76이니까 배관이 55.76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값이 65mm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은 25, 32, 40, 50, 65, 80, 90, 예, 100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55.76이니까 가장 가까운 값이, 크고 가까운 값이 65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65mm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다음 괄호 안에 적당한 답을 갖다 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 펌프가 있고 이쪽이 이제 토출측이 되겠죠. 토출측에 여기 체크밸브 들어가고 여기 개폐밸브 들어가죠. 자,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릴리프밸브 들어가죠. 릴리프밸브. 이 반대편에는 여기가 개폐밸브 들어가고요. 여기에 유량 측정 장치, 유량 조절 밸브죠. 이게 바로 성능 시험 배관이에요. 자, 옥내 소화 전설비에서 요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이 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 폐쇄. 성능 시험 배관도 당연히 폐쇄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공회전하는 거죠, 펌프가. 아, 이쪽으로 돌아야 되겠네. 그래서 공회전하면 여기 압력계가 있죠. 최상한점에서 공회전할 때 요 펌프의 그 토출측에 있는 이 압력계가 정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격 토출 양의 150%로 운전할 경우에 정격 토출 압력이 이게 65% 이상이죠.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또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토출측, 요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한 상태에서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해야 돼. 정격 토출 양의 요 유량 측정 장치는 정격 토출 양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로놓기 4번은 1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격 토출 압력이죠. 그래서 이 정격 토출 압력은 여러분이 펌프에 보면 명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양정 Q가 뭐 예를 들어서 500 LPM, 그래서 양정이 뭐 50m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정격 토출 압력은 요 50m가 되죠. 요걸 메가파스칼이라면 0.5 메가파스칼이죠. 요게 바로 정격 토출 압력이에요. 또 정격 토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500 LPM이죠. 리터 퍼 분. 요게 바로 정격 토출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격 토출 압력의 140%, 0.5 메가파스칼에 1.4배. 이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격 토출량의 150%, 예, 500 LPM에 150%니까 1.5배죠. 이때 압력이 정격 토출 압력 0.5 메가파스칼에 65%니까 0.65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능 시험을 할 때.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